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인문채널쇼의 라이브러리 오늘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폼페이 사라진 로마 도시의 화려한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이거는 빼야겠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당장 공포감이 드실 것 같은데 책이 거의 600페이지예요. 엄청 두껍고 제목도 사라진 로마 도시의 화려한 일상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게 뭔가 좀 저 같은 전문가만 좋아할 책 같잖아요. 그래서 저거 보나마나 지나 좋아하는 책이겠지, 무지하게 끔찍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폼페이 관광 안내용 책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절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문가들을 위한 엄청나게 두꺼운 책 아니다. 폼페이 관광 가이드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책의 저자 메리 비어드라는 양반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로마 시대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로마 시대 또는 고전 시대 전문가로서 BBC에서 하는 어떤 로마 시대 사람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프로 만드는데 자문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폼페이에 있는 유물들과 도시 유적들을 분석해서 폼페이를 통해서 로마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복원한 책입니다. 이 폼페이란 도시는 서기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한순간에 지하에 묻혔습니다. 물론 요거는 과장이고 이 책에 의하면은 사실은 전조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처럼 사람이 많이 죽진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 역사학자들 이건 좀 잔인한 소리지만 누구나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보고 싶은데 선사시대 고고학하는 분들의 꿈이 불난집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딱 그 순간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순간에 멈춘 채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재도구니 뭐 다 챙겨갔기 때문에 집터만 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끔찍한 비극이지만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시대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간 규모의 도시가 그대로 냉동한 채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든지 뭔가 역사를 본다고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게 진짜 궁금해요. 이 폼페이는 폼페이란 유적을 통해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먹고 어떤 가재도구를 놓고 옆집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가면은 폼페이에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재도구도 다 없어지고 유물들은 박물관에 가 있고 많이 없어지고 또 벽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책은 기록 지워지기 전에 벽화의 모습 유물들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청년의 방에 들어가면 보통 침대 있고 뭐 책 있고 벽에 영화배우 포스터를 붙여놓던지 브로마이드 뭐 하나씩 걸어놓잖아요. 이때 사람들도 똑같더라고. 그때는 인쇄된 브로마이드가 아니고 벽화를 그려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이 벽화 그리는 페인트공들이 아주 돈을 잘 벌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추적해놨어요. 같은 집에서 그린 페인트가 뭐 그림이 뭔가 그리고 도대체 뭘 그렸나 꼭 영화배우 영화 포스터 그리듯이 로마 시대 연극대 장면들 유명한 작가들의 연극 장면들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좀 이렇게 험한 데 있잖아요. 일을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카페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좀 술 먹고 여자 아가씨 나오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좀 카페는 화사한 그림이 걸려 있고 좀 이렇게 아가씨 나오는 데는 좀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힘든 데는 꼭 그 소주 광고에 나오는 그런 약간 노출 있는 그림 그런 것들 걸려 있고 문구도 살짝 바꿔놔요. 축용 공장에 있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베르질리우스의 희곡이었던 아이네아스의 장면을 그려놨대요. 그 연극 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무기와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느라 그걸 그대로 따서 이렇게 놨더니 나는 무기와 인간이 아니라 축용공에 대해서 노래하나니 이게 축용이라는 건 그 섬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양털 뽑아서 섬유 만드는 공장인데 뭐 그런 공장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빵집에 가보면 화덕 굽는 화덕은 사람 요즘 말하면 개방식 주방이죠. 그래서 빵집에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식사도 하고 빵도 먹게 돼 있는데 빵을 굽는 장면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요. 요즘 말하면 개방식 주방이죠. 그래야 하나라도 더 팔겠지. 그런데 반죽하는 거는 이 개방을 시켜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위생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반죽하는 걸 보면 이게 또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죽하는 공간은 화덕 옆에 있는데 완전히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창문을 열어가지고 딱 지금 제 앞에 지금 조명이 있는데 그 창문이 반죽하는 돌그릇 위에 딱 이렇게 막 해놓고 반죽을 하고 그리고 반죽을 갖고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덕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저 구멍에서 배식구에서처럼 반죽이 딱 나와서 화덕으로 딱 들어가서 테이블로 오는 요거 사실 지금 저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걸 매니지먼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다 쓴 거죠. 로마 폼페이에서 구웠던 빵들은 지금 우리나라 제과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모습의 빵과 똑같은 빵을 구웠습니다.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즘 부자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요리를 하지만 폼페이 서민들은 반대로 서민들이 밖에서 식사를 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여섯 개의 방을 갖춘 집에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했다. 가난한 다수의 폼페이 주민은 상점, 술집, 작업장, 물이 공급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여기도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고 임대주택 광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사실 부동산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도시예요. 그 작은 방을 발굴해 보면은 작은 화로 외에는 난방이나 조리시설이 아주 없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사 먹는다. 그러고는 요즘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되죠. 청년 가구들, 1인 주택 이렇게 되는데 사실 폼페이에 식당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니 그랬는데 이런 생활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도시에서 지금 임대주택값이 오르고 하면서 작은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건 폼페이, 로마 시대의 폼페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직업은 50가지가 넘는다. 방직곡, 보석세공사, 건축가, 제빵사, 이발사, 공공돼지치기, 뭐 전당포업자, 하여간 별거 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소개되어 있어서 로마 시대 서양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유럽에 가서 정말 이들 사람들의 사랑을 집이나 생활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낙서가, 아, 참, 낙서도 되게 많아. 분석했는데, 낙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있던 낙서는 정말 똑같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추억이 새록새록 돋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단점은 뭐냐? 사실은 이게 단점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이분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TV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분이고, 내용도 좋은데, 역사가가 쓰다 보니 역시 단정적으로 못 써요. 이 작가가 썼으면 그냥 그렇게 썼을 거예요. 여기 무슨 주방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여급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누구는 이쁘고 뭐 어쩌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써요. 여기 있는데 세 번째 글자가 이제 두 번째 글자는 좀 탈락이 됐는데 꼭 이런 걸 못 참는 거지. 그리고 쓰고 이걸 해석하니까 이렇다. 여기서 나온 유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로가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바로 유물 분석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서 중간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참 괜찮은데 이 중간 과정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학자의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고 나도 내가 반성 많이 했어요. 야 나는 이거 어떡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의외로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뚜껑이 발견되는데 이게 뭘까 찾아봤더니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재미를 CSI적인 재미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지루하신 분은 넘어가도 상관없고 정말 로마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양과 동양 시공을 떠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장을 어떻게 봤는지 알뜰한 주부와 알뜰하지 않은 주부의 식단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준 책이라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셨을 때 뭐 어디서 폼페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보는 것을 다루게 해준 인문학적 시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훌륭한 책입니다. 한번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흔히 뭐 책으로 뭐 역사를 배우면 이러면 안 돼. 역사 학자인 우리도 또 우리 후배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너 그거 역사 책으로 배워서 그래.
그러면 또 저희한테 하면 너는 책으로 안 배웠냐? 너는 타임머신 타고 가봤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책으로 배우면 다 책으로 배우죠. 그렇지만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시대의 논리가 어떻고 그 시대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고 논쟁을 이해하는 것과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냥 문구만 보고 이거 좋은 말이네? 훌륭한 말이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 이해가 해석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냐?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게 결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건데 폼페이 같은 데 가보시면 좋아하는 게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옛날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건데 실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가이드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 수동설이도 많아. 예를 들면 폼페이 딱 들어가면 가이드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거기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걸 횡단보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쫙 있는데 옛날 사람들 이렇게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의 횡단보도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되게 감동받아요. 왜? 우리는 평생 횡단보도와 전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건너가려는데 그냥 건너가기 싫은데 무단횡단 한번 안 해본 사람 없고 무단횡단 한 것 때문에 뭔가 죄책감 안 느낀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면 막 감동을 받으면서 야 2000년 전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가 좀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역사를 제 마음대로 이용하는 아주 가장 나쁜 것이죠. 왜냐 로마의 그 징검다리는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태리 가보시면 이태리 사람들끼리 아무데나 건너갑니다.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 좌우간 아무데나 건너요. 그럼 로마시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겠냐고. 이건 횡단보도가 아니고 굉장히 징검다리예요. 그럼 징검다리가 왜 있냐? 사실 옛날 로마 도시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악취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많은 분들이 현대는 스모그, 공해 때문에 공기가 안 좋다. 옛날에 가면은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전혀 착각이에요. 지금도 산속에 사람 없는 산속에 들어온 공기 맑습니다. 로마 시대도 도시에 오면은 공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요. 진짜 악취가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수도나 이런 처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말똥, 개똥 이런 게 차고 넘쳐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언제 치우느냐? 비가 한번 오면 샥 씻겨 나갑니다. 왜? 그때는 이 파인 도로가 순식간에 하수도 배수로로 변해서 순식간에 씻려 나갑니다. 그럼 왜 또 이렇게 되느냐? 그럼 도로가 경사로가 돼야 돼요. 그럼 도로가 왜 경사로가 되니? 도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수도잖아요. 로마가 도시가 발달한 것은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공학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전 도시에 수도를 배급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기 모터가 없기 때문에 높은 데다 두고 수압에 의해서 도시로 물을 배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교묘하게 비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도로는 살짝 경사가 져서 물이 이렇게 쓸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땅속 수도관으로 수돗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도로와 배수로가 돼서 싹 씻겨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우리식의 횡단보도가 돼서 엉뚱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람이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인 것 같아요. 이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궁금해요. 저 사람들 뭘 먹고 사는지. 밤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불 쫙 켜 있으면 괜히 그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악취인지 인간의 본능인지 항상 궁금하긴 한데 이게 사람 사는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교훈을 주느냐?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을 주죠.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을 주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나 유럽에 여러분 가시면 결국 모든 도시의 유적에 로마 유적 없는 데가 없습니다. 뭐 터키를 가도 로마 유적이 3분의 2고 영국을 가나 프랑스를 가나 결국은 로마 유적 또는 로마 유적 위에 세워진 건물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모습 다 알게 돼요. 베르사유 궁전도 가서 야 건축이 이렇구나 여기 벽화가 이런 것보다도
아, 이들이 이런 생활 공간 속에선 사람들의 모습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것도 거의 다 로마 건축의 그 유산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로마를 이해하게 되고 서양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생활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책이 없습니다.